서울 어디로 갈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수원에 해수욕장 있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요. 혹시 캐릭터도 들어보셨나요? 수원에 해수욕장 있어요? 네, 저는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위즈파크 안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저주의 박수로 4탄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수원 KT 위즈파크의 해수욕장에서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출발해보시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와플하고 토스트를 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서 먹을 일만 남았어요. 저희 초딱초딱 하나랑요 알감자 하나 주셨어요. 저는 알감자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먹고 싶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알감자. 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보이시면 KT5G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해수욕을 즐기시고요. 보시면 실제로 모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모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야자수, 썬비치 모두 해수욕장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해수욕장 대신 지금 걸어서 입학소고르잖아요. 또 이제 먹방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온 휴대소 음식과 함께 먹방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토스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끝나고 학교 앞 근처에서 먹은 토스트 맛 혹시 아시나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맛일지. 그 토스트 갓 만졌을 때 따뜻한 그 정직한 토스트의 맛입니다. 역시 휴게소 맛집. 휴게소 맛집 인정. 인정. 맛있다. 다음 시간 뭐 먹어볼까요? 초떡초떡. 제가 이사말로퍼 촬영을 할 때 초떡초떡을 먹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죠. 같이 먹어야 된다. 따로따로 먹으면 의미가 없다. 한번 같이 먹어주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사갈로퍼의 토토토토와 휴게소 스토토토토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진짜 솔직히 여러분 제가 휴게소 호떡스톡을 거의 다 정복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소토토 제가 영사 언니 추천 호떡스톡 맛집 휴게소 가봤거든요. 요게 더 맛있습니다. 아, 왜 너무 맛있지? 진짜 소세지가 뭔가 다른 소세지 쓰는 것 같아.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인정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세 번째 음식은 와플인데요. 제가 한번 와플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입 하겠습니다. 제가 생크림이 배어 굳은 순간 옆으로 튀어나왔어요. 그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생크림 와플 그 맛 그대로입니다. 와플의 정석. 응, 진짜 와플의 정석이에요, 여러분. 뭔가 그 와플 하면은 사과 소스랑 생크림이랑 같이 주시잖아요. 사과 소스보다 생크림 맛이 좀 더 강해서 생크림 와플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세니포터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바로 알감자 순서인데요. 우선 보시면 파슬리 가루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감자가 되게 입에 들어가자마자 막 녹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감자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하나 더. 제 생각한 게 소금이랑 설탕 둘 다 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단맛도 많이 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휴게소 음식 총 4가지를 먹어봤는데 소떡소떡과 알감자 이 휴게소 하면 대표 떠오르는 음식 두 가지는 무조건 드셔야 돼요. 후식을 들고 워터 페스티벌을 한번 즐기러 가볼까 합니다.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한번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보시죠. 여기 보여주세요. 걸어서 입학동으로. 아 또리 저번에 소개해준 이 맛집 있잖아요. 그거 어디라 그랬죠? 기회가 알려주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하는 척하고. 또리에 걸어서 유팝 밖으로 맛집은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판이 저희에게 날라오더라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절대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밍밍하지 않게, 싱겁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료인 것 같습니다. 꿀팁! 또 이렇게 두 개, 친구랑 두 개 사면 고범타자 에르스 정근우 이렇게 슬리퍼도처럼 많이 입으면 안 돼요. 답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빅토리 새로 출시된 드라이백을 한번 내고 포토페스티벌을 즐기고 있는데요. 보시면 방금 공격 때 물이 엄청 폭탄이 날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물 한 방울이 들어가죠. 정말 방수 가방으로 최고입니다. 귀엽게까지 하고요. 다 했어요, 정말. 빅토리가 다 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KTV 비치도 갔다 왔고요. 또 워터 페스티벌도 짧게나마 즐겼는데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가 이번 걸어서 입학 속으로는 조금 색다르게 촬영을 해봤죠. 네, 비즈파크에서 여름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영상에 짧게 나왔던 우리 또리의 맛집을 걸어서 입학 밖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리가 조금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